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함께 만나볼 텐데요. 앞서서도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급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 기관은 5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기관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현재 3거래 연속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워낙 좀 특이하다 보니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프로그램 매수는 3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 쪽에서도 특이하게 5거래 연속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이래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려는 패시브 자금이 2조 원대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일부터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MSCI 편입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월 11일에 조기 편입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최근 장중에 좀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러한 좀 수급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인데요. 어제 상상인 증권 측에서 K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K카는 중고차를 직매입한 이후에 소비자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전체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01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상인 증권 측에서는 K카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68%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K카의 우리 현재 시장의 점유율은 4%로 전체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까지 점유율이 2배 이상 높아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완성차 기업에 유입이 없다면 2025년까지 점유율 2배 이상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런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어제 흥행작 대비해서 성과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콘텐트리는 오리지널 DP, 지옥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이 세 작품 흥행에 모두 다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역대 최고 규모의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온 상황인데요. 특히나 OTT 경쟁 심화 속에서 이 콘텐츠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증권사 측에서 제이콘텐트리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업종 자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4,74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배 이상 성장한 수치이고요. 무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51%를 기록을 했습니다.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위탁 생산에 힘입어서 창사 이래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체 개발 백신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mRNA 플랫폼 개발과 M&A를 추진함으로써 이 시장에서 더욱더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